법은 법인데 잘 모르겠고 알쏭달쏭하면서 은근슬쩍 어기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기게 되는 법. 바로 저작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저작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톱5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요, 기사 공유는 오직 제목과 팩트만 가져다 쓸 수 있다입니다. 요즘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기사 일부만 발췌하고 제목하고 링크를 걸어서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법적으로 허용되는 링크의 범위는 기사 제목과 기사 내용 중에서 사실에 해당하는 것, 즉 팩트만 쓸 수 있고요. 기사 본문 자체는 조금이라도 나오면 불법이라고 하네요. 은근히 대부분 언론사들이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많이 맺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선배, 우리도 법무법인 있어요? 몰라. 4위는 돈 주고 다운로드 받는다고 모두 합법은 아니다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웹하드인데요. 설마 여기서 몇십 원이나 몇백 원 내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면서 돈 내고 샀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아직 있으신가요? 다운로드 받은 자료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고요. 더 큰 문제는 토렌트입니다. 웹하드는 다운로드만 일어나지만 토렌트는 P2P 방식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되면서 업로드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걸면 자료를 유포까지 한 토렌트가 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이트에서 콘텐츠를 구입해야 합법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클린 사이트 로그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클린 사이트 인증은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법적인 콘텐츠만 다루는 사이트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3위는 수업 목적 보상금을 내더라도 책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수업 목적 보상금이란 말 처음 들어보셨죠? 지난해부터 전국 거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 1인당 일반대는 1,300원, 전문대는 1,200원씩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불하는 조건으로 학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재 및 수업자료 복사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제도가 시행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학 내 모든 책을 복사하는 것이 마치 모두 합법화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겠죠? 책 전체를 복사하면 당연히 불법이고요. 또 학생이 임의적으로 교재를 복사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이 수업을 위해 교재 일부를 복사해서 나눠주거나 혹은 복사집에 맡기는 것만 허용된다고 하네요. 2위는 저작권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의외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언론에 보면 저작권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러우시죠? 저도 부러워요. 그냥 앉아서 계속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1년간 약 1,210억 원의 저작권 분배액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1인당 월 평균 50만 원 정도 수익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더 많이 가져간 사람도 있겠지만 더 적게 가져간 사람도 있겠죠? 평균액만 보면 최저 수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네요. 1위를 알아보기에 앞서 돈도 아낄 수 있으면서 정당한 비용으로 각종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의외로 이 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전국 주요 영화관에서 할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 관람도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또 프로야구, 농구, 배구의 관람료는 물론이고 각종 문화재나 박물관, 미술관도 대부분 무료로 입장하거나 혹은 대폭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데이트 있으신 분들이라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노려보는 것이 좋겠죠? 대망의 1위는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아무리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CCL, 그러니까 Creative Commons License인데요. 저작권자가 허락하는 라이센스 유형입니다. 일일이 써도 되냐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저작권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입니다. 이 중에서 비영리 표시가 돼 있지 않으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콘텐츠를 사용해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시네코리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와 함께 공동으로 오는 26일까지 이벤트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해 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블루투스 스피커 5개와 연극 티켓 10장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네코리아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네코리아 김유정이었습니다.